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제가 머리도 식힐 겸 유일세 혼합계산을 8문제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. 과연 몇 분 안에 풀 수 있을까요? 그럼 시작! 마이너스 872 마이너스 83 428 마이너스 72 다음에 9분의 6 더하기 9분의 16 마이너스 24분의 그리고 20분의 12이니까 마이너스 20분의 12 5해서 마이너스 7 곱하기 마이너스에서 21분의 7, 24, 7분의 13에서 20. 한식 하면은 마이너스 21분의 20, 5, 4, 5, 3, 1, 12분의 1. 그리고 마이너스 21분의 7, 15, 22. 그러면은 7분의 6 곱하기 마이너스 21분의 20 3하고 21, 2, 3 11, 마이너스 11분의 9 그리고 여기에서 2와 15분의 1이니까 15분의 31에서 5, 20, 13 그러니까 15분의 39를 빼면 마이너스 15분의 8 여기에다가 곱하기 3, 28, 3, 27, 4, 45 그러니까 9분의 14에서 45분의 10 더하기 45분의 12 그러면 45분의 80이니까 82분의 45 3하고 다음에 2, 41, 2, 4 해서 40, 마이너스 41분의 12 그리고 4, 48, 3, 4, 32, 72 그러면 마이너스 24분의 35 그러면 여기다가 3을 곱하니까 3 곱해서 5, 3, 15, 3, 3, 9, 10 여기에다가 72분의 47에 28 그럼 얘는 마이너스 72분의 77 여기에다가 7분의 9 8, 1, 11 마이너스 8분의 11 끝! 여러분 이렇게 유리수의 혼합계산 8문제를 모두 풀어봤는데요. 수학을 쉽고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연산이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. 평소에 연산 공부 많이 하세요. 그럼 안녕!